와,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네. 어? 저거 뭐지? 응? 목걸이네? 신기하게 생겼다. 오! 아, 빨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오, 라면 맛있겠다. 우리 집 뽀삐 잘 있을라나?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나 보네. 엄마 나왔어? 지금 왔어. 지금 몇 시야? 지금? 네 시. 언제 시간이네. 얼른 앉아. 아, 얼른. 알겠어. 엄마가 옆에서 봐줄게. 자, 1번 문제. 3번이네, 3번. 아? 뭐해? 어려워? 아니, 방금 엄마 3번이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얘는? 그러면 3번으로 할래. 자, 다음 문제 풀어보자. 4번이네, 4번. 아? 네. 아니야. 4번으로 할래, 4번. 자, 그 다음 문제. 와, 우리 슈 대단한데? 만점이네, 만점. 우리 슈 뭐 먹고 싶어? 아, 나 탕수육 먹고 싶어. 저녁에 탕수육 시켜 먹자. 엄마 기분 최고다. 아, 이상하네. 아, 뭐지? 아까 분명히 엄마가 말한 게 아니라 엄마 속마음이 들린 거였어. 그래, 아까 길거리에서도. 아, 빨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우리 집 뽀삐 잘 있을라나?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나 보네. 사람들 속마음이 들렸던 거야. 아, 내 귀가 이상해진 건가? 아, 잠깐만. 혹시 이 목걸이 때문인가? 그래, 이 목걸이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리게 해주는 거야. 오, 진짜 완전 행운의 목걸이. 아싸. 어, 시우야. 어, 형아. 어, 배고프다. 얘 빵 맛있겠네. 형아, 배고파? 밥 안 먹었어? 어? 이거 먹어. 고마워. 얘들 달락 이것 대주대. 아, 형아, 더 먹어. 오, 고마워. 아, 맛있다. 더 먹고 싶어. 형아, 그냥 다 먹어. 오, 오, 시우야 진짜 고마워. 어, 시우야, 나 갈게. 아, 속마음 들려서 내 빵 다 줘버렸네. 아, 내 빵. 와, 이 목걸이 진짜 신기하네. 아, 야, 뭐 하냐고. 어? 일진영아, 뭘 혼자 중얼거리고 있냐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잠깐만. 속마음이 들리면 게임 같은 거에도 다 이기는 거 아니야? 형아, 우리 심심한데 묵찌빠나 한번 할래요? 묵찌빠? 아니, 얘는 갑자기 무슨 묵찌빠를 하자고 그러냐고. 싫어요? 아니, 뭐 하자고. 나 귀찮다고, 괜히 안 좋겠다고. 아니, 그냥 다음에 해요. 아, 그래? 아, 뭐냐고, 사람 가지고 노냐고. 저 그만 갈게요, 형아. 오, 가라고. 아, 꼬맹이한테 당한 기분 뭐냐고. 아, 형아가 많이 귀찮아하네. 아, 근데 속마음이 다 들려도 불편하네, 이거. 아, 좋아요. 어? 녹초평화다. 아, 아니야. 저 형아도 속마음이 들릴 텐데. 아, 그러면 불편해지겠지. 뭐냐?
너 나 미행하냐? 아닌데요.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하냐? 그냥 형아 놀래켜 주려고요. 내가 눈치가 난 빠르다니까. 아니 뭐 그런데요. 어디 가냐? 저 운동이나 갈까?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했는데. 에? 물어보고 딴 생각하네. 저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아 어깨도 뻐근하고. 집에 가서 숙제하려고요. 아 숙제해야지. 얘랑 헤어지고 헬스 갔다가 공원 다섯 바퀴 끼고. 관심도 없는데 계속 물어보네. 저 갈게요 형아. 아 그래? 아 사람들 속마음이 다 들리니까 완전 불편하네. 이 목걸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버려야겠어.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시우야. 어 형아. 또 만났네. 어? 저 목걸이. 배고파. 형아가 내 빵 다 먹었어. 시우야 지금 배고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아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응? 누구지? 시우님 잘 지내셨습니까? 와 백구야 진짜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시우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선물? 이모나 선물이 뭔데? 여기. 오 이거 뭔데? 시계네. 근데 그냥 평범한 시계가 아닙니다.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뭔데? 바로 5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계입니다. 5분 전으로 돌아가는 시계? 네 그냥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니 심심해서 무슨 타임머신을 만들어. 근데 이거 진짜 되긴 되는 거야?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잘 작동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시계 가운데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시우님 잘 지내셨습니까? 와 백구야 진짜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시우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선물? 어머 혹시 5분 전으로 돌아가는 시계? 어? 어떻게 아셨습니까? 와 이거 진짜 되는 거구나. 아 벌써 눌러보신 겁니까? 응! 이거 진짜 신기하다!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나 줘도 돼? 어차피 주변에 친구가 시우님밖에 없습니다. 너 완전 아싸구나. 아싸가 뭡니까? 아싸는! 아웃사이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백구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아싸는! 아싸 기분 좋다! 완전 기분 좋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분 좋은 애라는 뜻이지. 아 제가 아싸라니 너무 좋습니다. 시우님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응? 선물 고마워. 와 이거 진짜 신기한 물건이네. 어? 근데 지금 몇 시지? 이 시계로 5분 전으로 돌아가서 앞부분부터 보면 되잖아. 한번 해보자. 응? 된 건가? 와, 진짜 5분 전으로 돌아왔네. 아, 완전 신기하다. 얼른 만화부터 봐야지. 좋아요.
와, 끝났다. 와, 만화 진짜 재밌네. 아, 근데 너무 입 벌리고 봤나? 아, 입이 완전 말랐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까? 와, 너무 맛있다. 맨날 밥 대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고 싶다. 아이스크림 밥, 아이스크림 김치, 아이스크림 국, 다 아이스크림. 아이, 벌써 다 먹었네. 아, 시우야, 너 이제 얼른 숙제해야지.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 아파서 안 돼. 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 아 맞다. 5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 더 먹으면 되잖아. 네. 아, 5분 전으로 돌아왔다. 얼른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엄마, 나 오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요. 아, 근데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아니야. 아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 됐다.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아니에요. 아, 원래 서로 돕고 살아야죠.
고마우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선물이야? 자, 이게 뭐예요? 그거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기계야. 순간이동이야? 응, 1년 동안 시연 단계에 있었는데 드디어 완성했어. 그거 너한테 줄게. 아니, 백호도 그렇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막 주지? 꼭 필요한 순간에 잘 썼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 기계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기계가 말을 한다고요? 응, 전원 한번 켜봐. 응? 안녕하세요, 시연님. 뭐? 이거 백구 목소리 아니에요? 응, 백구 목소리로 녹음을 한 거야.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니야, 오늘 짐 들어줘서 고마워.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랬는데. 아, 순간이동해서 가면 되겠네. 나 집으로 보내줘. 알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집으로 왔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시우 언니. 어, 엄마. 문 열리는 소리 안 나는데. 엄마 그 귀 좀 파야겠다. 아, 그런가? 얼른 달려가.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아, 너무 덥다. 아니,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진 거지? 엄마가 에어컨 아직 틀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순간이동으로 시원한 곳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되잖아. 나 시원한 곳으로 보내줘. 시원한 곳, 알겠습니다. 네? 뭐야? 마트네? 요즘엔 마트가 제일 시원합니다. 아, 나는 시원한 다른 나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여행을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 그렇긴 하네. 야채 칸으로 가면 더 시원할 겁니다. 마트가 시원하긴 하다. 좋아요. 어? 와, 나도 자전거 사고 싶다. 아, 근데 엄마는 비싸다고 안 사주고. 아, 나도 부자 되고 싶다. 잠깐만. 그래, 부자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 부자, 알겠습니다. 시우야! 어?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그게...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여기 어디야? 어디긴, 아빠 회사 근처지. 왜 여기로 왔지? 아, 근데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빠, 여기 부자 되는 곳이야? 뭔 소리야, 얘가? 아빠, 지금 빨리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돼. 아빠가 택시비 줄 테니까 너 얼른 집에 가. 어? 조심히 가. 이따 아빠랑 집에서 보자. 야, 내가 부자 되는 곳으로 데려달라니까. 왜 아빠 회사로 왔어? 부자 되는 곳, 아버지, 부, 아들, 자, 두 분이 만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부자가 그 부자가 아닌데. 나 그럼 다시 집으로 보내줘. 집, 알겠습니다. 뭐야, 집은 참 잘 데려다주네. 아우, 목말라.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뭐야?
날씨 좋다. 어? 아우. 아우 다리야. 아. 어디 다치셨나? 저기.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행이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기. 네? 나 똑바로 봐봐. 네? 나 누군지 알겠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너 이름 시우지.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지.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어요? 아니 그 만난 적은 없는데 나는 널 알아.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바로 너니까. 예? 내가 바로 미래의 너야. 어? 아니 저게 무슨 말이지? 난 미래에서 온 20년 후의 너야. 미래라고요? 어.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미래야. 아 진짜야. 너 파란색이랑 연두색 중에 연두색 좋아하지? 어? 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반찬은 시금치. 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지. 내가 바로 너니까. 그러면 제가 사탕이랑 초콜릿 중에 뭘 더 좋아하게 해요? 사탕. 그것도 딸기맛 사탕. 어? 아, 나 진짜 딸기맛 사탕 좋아하는데. 그리고 너 오른쪽 엉덩이에 점 있지? 응? 네. 진짜로 형이 나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여기 과거로 어떻게 왔어요?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발달이 돼서 허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어. 하긴 나도 얼마 전에 과거로 갔다 왔으니까. 근데 왜 절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야. 과거를 바꾼다고요? 왜요? 과거를 바꿔야 미래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0개씩 외워줘. 이게? 미래에는 모든 나라들이 영어만 사용하거든. 아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아 근데 1,000개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시우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니까. 아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 뭔데요? 너 꿈이 과학자지? 응? 네 과학자 맞아요. 너 과학자 안 돼. 에? 아, 나 과학자 되고 싶은데. 아니 안 된다니까. 아, 너 미래에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수가 돼. 예? 백수야?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 돼. 현실적인 꿈이야? 그냥 지금부터 공무원 준비하자. 공무원? 미래에도 공무원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꿈은 무조건 공무원이야. 아, 내 꿈은 과학자인데.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네 꿈은 공무원이야. 아, 안 그러면 나 미래에 돌아가서도 계속 백수란 말이야. 아, 알았지?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있어요? 너 친구 중에 현수라고 있지?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너 이제부터 걔랑 절대 놀지 마. 예? 현수랑 놀면 안 돼요? 안 돼. 너 걔랑 완전히 절교해야 돼. 아, 왜요? 나 현수 좋은데. 아니, 안 돼. 현수가 미래에 너한테 사기를 쳐. 응? 사기? 그래서 나 지금 완전 빚쟁이 신세야. 그러니까 현수랑 절대 놀면 안 돼. 이게 다 날 위해서. 아니 너를 위... 나 우릴 위해서야. 알겠어요. 시우야
진짜 부탁할게. 꼭 약속해. 네, 약속. 나 이제 다시 미래로 돌아가 봐야겠다. 지우야, 꼭이다. 꼭. 오, 사라졌다. 아이, 근데 어떡하지? 스카이 하늘. 스카이는 하늘. 백은 가방. 백. 아, 진짜 영어 단어 외우기 너무 어렵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 현수랑 게임이나 한판 할까? 아, 맞다. 현수랑 놀면 안 되지. 아, 답답해. 저기. 예? 지우야. 응? 너...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가 너니까. 에? 할아버지가 나라고요? 아, 그래. 내가 그 80년 뒤에 미래에서 온 너야. 아니, 얼마 전에는 20년 후에서 오더니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오네. 할아버지는 왜 오셨어요?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아, 또 뭔데요? 영어 단어 더 많이 외우라고요? 아니, 그 공부 다 때려치고 운동해. 하루에 줄넘기 1000개씩 하고 그 운동장 100바퀴씩 뛰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이 드니까 내가 힘이 없어갖고 놀지를 못해. 공부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운동해. 알았지? 아, 그때? 꼭 약속해야 된다. 이게 다 나를, 아니 너를, 그 우리를 위해서야. 알았지? 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 아, 짜증나. 아, 너무 편하다. 맨날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네. 아, 아, 그래서 역시 건물주가 최고라니까. 너 하루 종일 소파에 있을 거야? 아니, 슈퍼가 너무 편해. 하루 종일 여기서 뒹굴거리고 싶어. 그럼 나 이름 바꿔야겠다. 뭘로? 아니, 슈퍼. 응? 이름이 슈퍼? 슈퍼야. 그렇게 부르지 마. 슈퍼야. 응? 듣다 보니 괜찮은 것 같네. 슈퍼. 근데 너 숙제는 다 했어? 아이, 그럼. 숙제는 미리 해놓는 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숙제는 미리 싹 다 해! 맞습니다! 진짜? 그럼! 거짓말이지? 정답입니다! 너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지? 아니, 그게... 너 거짓말했으니까 이번 주에 용돈 없어! 어? 아, 엄마!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됐어! 빨리 들어가서 숙제를 해! 아, 엄마! 엄마! 거짓말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시나요? 한 번? 다섯 번? 열 번? 자, 거짓말을 그만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야! 이제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뭐야 이거? 이 영상을 보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고? 뭐야 이게? 이 영상이 거짓말이다! 에? 하기 싫어도 숙제나 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얼른 먹어! 아, 근데 엄마! 돈 없어! 아이코! 얼른 밥이나
아니 엄마 이거 반찬이 지금 엄마한테 잘 보여야 용돈을 받을 수 있잖아. 맛없어도 무조건 맛있다고 하자. 반찬이 왜? 이거 반찬이 너무 맛없어. 너무 짜. 어? 반찬이 짜?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칭찬해야 돼. 아니 반찬이 완전 바닷물이야. 염전 같아. 염전. 어? 내가 왜 이러지? 그래. 아 아니 엄마 그 진짜 음식 하지 마. 와. 전에는 맛있다고 했었잖아. 아니 그게 그동안 내가 참고 먹은 거야. 이거 말이 막 나오네. 너무해 아들. 아, 엄마 엄마 이건 진짜 뭐지? 왜 말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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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다! 와! 아! 아 왜? 아 왜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잠깐만. 설마. 이제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 영상 때문인가? 내가 거짓말을 못 하게 되는 최면에 걸린 건가? 이거 진짜 말 조심해야겠어. 내 속에 있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면 어떡해. 아 좋아요. 아니 시우. 아? 너 시험 본 거 왜 엄마한테 안 보여줬어? 시험? 수학 시험 100점이던데? 아 그거 컷! 어떻게 100점을 맞았어? 그게 요. 컨닝한 거야. 뭐라고? 그대로 말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은 거야. 그거 친구가 컨닝한 거야. 하! 하! 뭐? 컨닝? 어? 어. 아, 진짜 말해버렸네. 컨닝을 해? 너 이번 달 용돈 끊을 줄 알아. 응? 아니 엄마 나 아까 숙제 안 했다고 이번 달 용돈 이미 끊었는데 그거를 또 끊는다고? 그럼 다음 달 용돈도 끊을 거야. 아 안 돼 엄마 엄마 이놈의 입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너 맨날 시험지 숨기더니 어쩐지 딱하니 가까했어. 엄마 다음에는 내가 꼭 시험지 진짜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건가?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래? 왜 진짜? 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버릴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밖에 나와 있어야겠어. 이러다가 다 다음 달 용돈까지 끊겨버릴 것 같아. 아 근데 밖에서 뭐하고 있냐? 아 심심해. 어 지우야. 어 형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잘 지냈죠? 그럼 나 되게 못 지냈어. 어? 이 입이 또 이러네. 뭐라고? 어? 아 아니야. 그게 지금 여기죠? 뭐하고 있었죠? 나? 아 나 할 거 없어. 엄청 심심해. 그래? 그러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엄청 재밌는 건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나 보자. 안 듣고 싶은데? 아! 응? 아 아니 그게 형 맨날 재미없는 얘기만 해주잖아. 우와 우와. 아니 형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 얘기가 맨날
제비 없었구나. 야, 엽진정아, 완전 기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얼른 기분 풀어줘야겠다. 내 얘기가 그렇게 제비 없었어? 응, 엄청. 이거 이게 왜 이래? 그랬었구나. 아니 형아, 지금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됐거든. 형아, 지금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내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입이 좀 이상해. 됐어, 나 집에 갈래. 아니 형아, 형아. 아 진짜 옆집 형아는 재밌다. 옆집 형아는 재밌다. 재미없다. 우와, 이거 거짓말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밖에 나가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다가 나 평생 거짓말 못하는 거 아니야? 시우,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우리 시우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 놀았어. 아, 아. 하루 종일 놀았구나. 아이 뭐 잘했어. 그 우리 시우 나이 때에는 하루 종일 놀아야 돼. 아, 이게 아닌데.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아빠 한번 꽉 안아줄까? 아빠 냄새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 오늘 아빠가 땀을 좀 많이 흘리긴 했거든. 냄새가 좀 나나? 아니야 아빠, 그 매일이야 매일. 아빠한테 맨날 미미. 냄새 난다고? 아니 그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랬구나. 그 미안해 시우야. 아 아니야 아빠, 아빠 냄새 안 나. 얼른 씻어. 응? 와, 조용히 해 너. 알았어 아빠 얼른 씻고 올게. 아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살기 너무 힘들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